9번 뭐, 개수가 데이팅인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근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그 근 중에서 실비라고 했네. 그 빡벨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빡 떠올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중근 이런 문구들을 기억 메모리즈 하세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가 대칭의 4차 방정식 우리는 항상 2차식까지 다운 인수분해해야 되지. 보자.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3제곱 오케이? 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한 실근을 항상 그 x죠? x가 남았는데 한 실근은 알파라고 했어. 알파 오케이? 그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이 값을 구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실근이 알파일 때 4차니까 근이 4개 나오거든. 우리 친구들 그 중에서 실근을 알파라고 했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이 값을 구하라. 결국은 근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맞아. 개수가 1, 4, 4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야. 그럼 가운데 항이 상수항이 되도록 뭘로 묶어야 돼? x제곱으로 묶어야 되지. 리듬감 있게. 그렇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자, 계속 같은 동기 묶어야 되지. 이제 x의 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렇지? 그 다음에 4로 묶고 싶은 충동이 빡 떠오르죠? 4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는 0.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곡셈공식의 변형적으로 친구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가 좋아하는 문자 트랜스 t로 치환하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물론 치환 안 하고 바로 해도 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좀 기초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너무 지겨워하지 마. 그러면 x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t제곱 그렇죠? 플러스 4t 이걸 t라고 했으니까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이놈 이제 인수분해야 되지. t에 가는 2차식이니까 x제곱 t풀 5 t마1는 0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드디어 원래 상태 되돌려오자.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t가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우리 친구들. 사이좋게 xx 한 번씩 곱해줘야 되죠. 그렇지? 그러면 x의 제곱 내림차도 중요하다. x제곱 5x 플러스 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지. 그렇지?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실근을 구하자. 실근을. 그러면 이놈이 실근인지 이놈이 실근인지 확인해야 되겠지. 뭐 이용한다고? 판별식. 여기도 근이 두 개, 여기도 근이 두 개 나오는데 실근이잖아. 실근. 그럼 여기서부터 하자. 판별식. D는 5의 제곱 25 빼기 4AC. 어머나 양수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네. 됐니 우리 친구들? 여기는 판별식. 마이너스 2대 제곱 1 빼기 4AC니까 음수네.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다. 그러면 그렇지. 여가 이놈이 0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렇죠? 왜 이거 봤어 선생님이? 그렇지. 한 근이 알파인데 그 근이 실근이니까 여기잖아.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성립한다는 거지. 됐니? x는 알파분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됐나요? 아니 이놈이 0, 이놈이 0, 이놈이 0이면 되잖아. 그렇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라는 것은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면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놈이 실근이잖아. 이렇게 내려왔잖아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그 실근 X값이 알파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5는 0이 돼야 되지. 그럼 이 값은 얼마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이 값이 그래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알파 x가 알파니까 알파분의 1 플러스 5는 0이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지. 됐니? 이건 허근이니까 보지 마라. 이건 허근이잖아 허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항상 꼼꼼하게 꼴을 봐, 꼴. 그렇지? 근이라고 했으니까 x값이 알파라는 거지. 근데 실근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실근, 여기는 허근이야. x 대신 알파 넣으세요. 됐나요? 예.